작가이자 발명가인 황샤오쥐 씨가 개발한 것입니다. 반려 물고기와 산책이 안 될 이유가 없다는 발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从一开始的猫咪狗狗开始，有现在有什么鹦鹉啊，还有六蛇、六蜥蜴，我看过什么六蜘蛛的。 물고기용 유모차는 금속을 용접해 프레임을 만들었고 아크릴로 수조를 만들었습니다. 일반 수조처럼 유모차 수조에도 여과 장비와 산소 공급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探索另外一个我们没有办法生存的世界，甚至有火箭上太空嘛。所以说，今天如果今天是鲸鱼。 然后有人发明了一个东西，让我可以去探索另外世界，我当然是爽翻天。이 물고기용 유모차 제작 비용은 약 $400. 제작 과정을 SNS로 공개하면서 유명세를 치른 황샤오쥐 씨는 앞으로 더 다양한 반려동물들을 위한 도구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기준 가운데 임금 노동자 생계비 항목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생계 유지에 드는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그런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스 검침원으로 일하는 47살 유채린 씨가 계단을 바쁘게 오르내립니다. 도시가스입니다. 이렇게 한 달 일에 손에 쥐는 돈은 200만 천원. 최저임금을 겨우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 돈으로 10대인 딸과 둘이 생활합니다. 식비와 교육비 등 고정 지출을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아예 학교도 다니고 학원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있어요. 그 돈 갖고 살아야 되는데 병원에 갈 수도 있고 또 그런 비상금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하지만 류 씨와 같은 2인 가구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생계비 분석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통계청 자료로 생계비를 분석할 때 결혼하지 않은 1인 가구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인 이상 가구는 1인 가구보다 생계비가 더 많이 드는데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현실에선 최저임금 수준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가구가 적지 않습니다. 가구 내 취업자 수의 최저임금의 110%를 곱한 가구보다 소득이 적은 가구, 즉 최저임금 수준으로 살고 있는 가구를 분석해보면 2인 가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3인 가구도 20%에 육박했습니다. 제가 지금 소득이 760원입니다. 주로 일단 뭐 식품이가 제일 많고요. 저축할 금액은 거의 없고요. 비혼 단신 근로자의 규모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이 속한 가구를 포괄하지 못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상당히 대표성이 낮다라고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선 TF도 다양한 가구 생계비를 활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최저임금은 결혼하지 않은 단신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맞춰야 하고 가구원 생계까지 고려하는 건 제도 취지에 부합니다. 뉴스 홍성입니다. 학교에서 퇴출하기로 한 1군 발암물질 성면이 사용금지 10년이 지나도록 방치되고 있습니다. 학부모 환경단체가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전국 학교의 절반 가까이가 성면을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유치원과 특수학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김은재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교실 천장에 성면 타일이 굳 떨어질 듯 벌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교실에 성면 타일 귀퉁이 조각이 떨어진 채 걸려 있습니다. 철거 계획이 잡히지 않아 성면이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학교들이 성면 학교로 이제 남아있어야 된다는 것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로서는 마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성면은 세계보건기구 1군 발암물질입니다. 이 성면에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데 과거 학교 교실 천장 마감재 등으로 이 성면이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성면이 철거되지 않은 전국의 학교는 5,400여 곳. 전체 학교의 절반 수준인 45.7%에 달하는데 초등학교가 가장 많았습니다. 유치원, 특수학교도 10곳 중 2곳에 성면 철거가 안 된 상태입니다. 학교의 성면이 모두 철거되려면 2027년은 돼야 합니다. 학교 안에 있는 모든 성면 건축자재를 한꺼번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핑계로 여러 번에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험하게 되는 것이죠.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곳도 문제입니다. 학기 중에 공사를 진행하거나 철거된 성면을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관리가 소홀해진 탓입니다.
가장 최근에 진행됐던 2021년 겨울방학 때 성면 철거를 한 학교의 경우 아직도 성면 잔재물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살펴봐야 하고요. 교육부는 짧은 방학 기간에만 공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철거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해선 부처 간 합동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은재입니다. 국내 방송사들이 제작한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등의 영상 콘텐츠물을 위성 수신기를 통해서 해외로 불법 송출한 혐의로 60대 중국인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KBS를 비롯해서 28개 방송 채널의 영상을 저작물 이용 계약을 맺지 않고 6년 넘게 무단 송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연립주택 방 한쪽에 위성 방송 수신기들이 빼곡히 쌓여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방송 송출 장비와 컴퓨터가 놓여 있습니다. 중국인 62살 A씨가 국내 방송사들이 제작한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등 영상물을 해외로 불법 송출해온 것입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부터 6년여 동안 중국 내 원격 관리 책인 B씨와 공모해 KBS를 비롯한 국내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 채널 등 28곳의 영상물을 무단으로 녹화한 뒤 해외에 있는 불법 스트리밍 서버 운영자 등을 통해 일본, 베트남, 태국 등에 판매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버 운영자는 국내에서 15만원에서 40만원가량에 판매되는 특정 셋톱박스 사용자들에게 불법으로 방송을 송출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KBS 등 방송사 3곳은 지난해 11월 검찰과 문화체육관광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셋톱박스 송출 위치를 역적해서 안산에 있는 송출책을 추적을 할 수가 있었고 수사 정보를 제공해서 검거에 도움을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수사를 벌여 A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중국에서는 공범 42살 B씨의 신원을 파악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방송사들과 지속적으로 이제 협업해서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다른 저작권 침해 사건을 신속하게 검거할 계획이고요. 또 국제공조수사로 해외에 퍼져 있는 공범들을 추적하고 추가 범행 여부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늘 때이른 더위를 주춤하겠습니다. 낮 동안에 서울 23도, 대구가 28도 등 어제와 비교하면 1도에서 7도 정도 낮겠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 산지에는 순간풍속 초속 25m가 넘는 돌풍이 몰아치겠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에서도 바람이 세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적겠지만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은 오각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대전과 광주, 부산은 26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날씨 알려드렸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1.5%에서 연 1.75%로 인상했습니다. 금통위는 지난달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올린 건 2007년 이후 처음입니다. 코로나19 통화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목숨 쓰러나 아주 기회하게 뜯어야 돼. 청소, 이건 몸으로 무슨이 난다. 오늘 저녁 7시 40분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듣는 콧바람이었어요. 그러나 ahora, señor, todo tiene olor a muerte. In terms of what people have experienced up until now, that was the biggest eruption.
왜 강력하게 폭발을 했는지, 다시 한번 강력하게 폭발할 것인지. 푸틴의 또 주장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우리 같은 민족이다. 그리고 러시아의 일부였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 땅이었다고 본 거죠, 푸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번 전쟁의 본질을 놓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역사. 과연 지난 100년간 이 두 나라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런 전쟁까지 벌이게 됐는가. 이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음악부터 드라마까지 다 한다.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다 한다. 빠른 것부터 정확한 것까지 다 한다. 왜? 다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 한국이 다 한다. 시원한 남한강 물줄기가 맞아요. 네, 양성에 왔습니다. 아이고, 이 꽃이 철쭉이죠? 아, 정말 아주 분홍색, 빨간색 아주 색이 너무 예쁘네요. 남한강하고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좌철쭉, 우남한강을 거느린 호사스러운 산책길입니다. 양평의 옛 불륜이 갈산이라네. 어허야, 경치 한번 좋구나. 물도 맑아 천혜로다. 남한강에 살고 지고. 이 예로부터 이 양평이 칡이 많이 났다고 하죠. 아, 그래서 이 칡가는 갈산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참. 에허야, 이 취임새처럼 정말 이 정치가 으뜸이네요. 아, 마음까지 절로 맑아지는 풍경입니다.